아직도 펌매드에서 콜론 캔서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논문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같이 논문이 매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하는 시대에는 이제 찾아서 보는 논문은 속도를 맞춰서 다 읽기도 버겁고 다른 사람들이 읽는 논문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다 고려해가면 이제는 누군가가 큐레이트 해주는 논문 다 읽어가기에도 매우 버거운 실정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논문, 최신 논문을 힘들이지 않고 잘 찾아서 볼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돌아온 과학자를 위한 생존 영어 시리즈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어 논문 빨리 읽는 법이란 영상을 올린 적 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릴 때만 했어도 논문은 주로 필요에 의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주로 제가 포스터를 만들거나 어떤 뭐 짤막하게 써야 될게 있으면 거기다 레퍼런스 넣는 용으로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 제가 실험하다 막히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프로토콜 이런 거 보느라고 위주로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학교 실험실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논문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졌나 생각을 했더니,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펌매드나 구글에서 논문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논문이 저에게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밌어 보이는데 이러면서 또 클릭하게 되고 또 클릭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짜투리 시간에 논문을 많이 더 보게 된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최신 논문이 출간될 때, 따끈따끈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누가 너 그거 읽었어? 이랬을 때, 오, 읽었지? 이러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트위터입니다. 요즘에는 트위터를 그런 예전에는 그냥 뻘소리 하는 공간으로 많이 썼었죠. 개인 트위터를. 근데 사실 과학자들도, 특히 교수님들도 트위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프로페셔널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법이라는 세션도 있었어요, 한번. 어떻게 하면 논문을 효과적으로 보는데 사용할 수가 있냐면, 자기 필드에서 유명한, 그런 연구자들을 한 두세 분 정도 두세 분도 아니다. 솔직히 연구를 하고 있다면 필드에서 중요하고 일을 많이 잘 하시는 그런 연구자들을 한 다섯 명 정도는 이름을 알고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필드에서 유명한 교수님 이름을 쳐봤더니 그분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그런 본인의 실험실에서 나온 연구도 소개를 하시고, 남들이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그룹에서 논문이 나올 때마다 누가 그거를 우리 실험실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올리면 그걸 되게 리트윗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 분야에 핫한 논문이 나올 때마다 계속 본인 피드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피드만 따라가도 이 필드의 대충 최신 현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런 분들이 논문을 올릴 때또그 다른 그룹에서 나온 논문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랑 또 알아요. 왜냐면 핵 인싸니까. 그래서 막 콩그레츠 누구누구 막 콩그레츠 솔트 콩그레츠 페퍼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리트윗 할때 이름을 또 태그를 해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을 누르면 또 그분이 큐레이트한 엄청난 양의 논문을 피드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필드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연구진들을 한 대여섯 분 정도만 팔로우를 해도 논문 팔로우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시간에 논문 많이 읽으셔야 되고, 이 필드에 새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빨리 그런 현황이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요즘 뭐가 있나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 누가 하냐 하지만은 중딩들 페이스북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뭐제 또래 친구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페이스북 어플을 핸드폰에서 지우지 않는 이유는, 페이스북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위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처럼 페이스북에도 많이 논문을 리트윗을 해주시고
또 홍보를 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분들을 한 네다섯 분 정도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본격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개인 계정이 아니고 페이지나 그룹을 개설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뭐, 새로 나온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여기서 개인 계정 말고 페이지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몇분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맨 처음에 팔로우를 하기 시작한 분은, Secret Lab of Mad Scientist라는 페이지였는데, 이 분은 주인장께서 뭐 지구 정복을 하기 위한 그런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치광이 과학자? 라는 컨셉으로 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데, 좋은 논문, 그리고 특히 제그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과학계에 전반적으로 큰 임팩트가 있을 만한 논문들, 뭐 그런 커버를 장식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 필드의 중요한 논문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런 코멘터리가 상당히 재밌고요. 그리고 되게 하여튼 재미있게 과학을 접하기에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면 링크를 타고 가서 원 논문도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아침에 출근할 때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분도 저의 전공 분야와는 크게 상관없지만, 사회 유전학이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되게 유전학적인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유전학, 뭐, 시퀀싱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기본을 다지면서 해주시는 설명을, 부연 설명을 읽고, 논문을 보면 조금, 재밌다, 이렇게 느낄 정도, 재밌게 논문을 읽을 정도로는 그 정도 기본기 다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설명이 재밌으시고, 페이지 이름이 너무 웃기잖아요. 시바의 유전학. 개인이 운영하는 과학에 대한 페이지로는 이두 개만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이 또 있어요. 그룹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필드, 특정한 모델을 쓰는 분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룹으로 가는 거에 좋은 점 뭐냐면, 제가 만약에 무슨 모델을 쓰고 있다. 근데 그 그룹에 들어가면 그 모델을 쓰는 분들이 서로 트러블슈팅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이 모델을 쓰는 다른 그룹에서 무슨 논문이 나왔다더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그룹에 이렇게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나랑 비슷한 거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실험을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또 프로토콜적인 걸 보는 데에는 이렇게 특정 그룹에 소속돼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입된 그룹은 오가노이드라는 그룹인데요. 여기 가입된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한 6천 명 정도 전 세계에서. 근데 되게 활발하게 잘 굴러가는 그룹이고, 재미난 논문이랑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페이스북 바깥의 공간에서 논문을 찾아야 될 경우에 제가 주로 훑어보는 데는 바이오릭십 또잘 훑어보고요. 비슷한 모델 쓰시는 분들이 퍼블리시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릭식 가면 비슷한 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콜 같은 거 배우고 싶을 때, 이런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쿨한 실험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거 보고 싶을 때 바이오릭식에 가면 대부분 새로 올라온 논문이 꾸준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잘 보는 블로그 하나는 RNA식 블로그. 이거는 어딘가에 제가 댓글에도 남겨드렸던 것 같은데, RNA식 블로그에 가면 그런 트러블슈팅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포럼도 있지만, 거기 메인에는 큐레이트를 해가지고 짧은 코멘터리를 달아서 뉴스 같이 논문을 소개를 하고 링크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요즘 최신은 뭘 어떻게 하고 있다, 뭐 분석 이렇게 하더라, 막 이런 거좀 보고, 아무래도 제일 좀 중요도가 있는 거 위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꼭 읽고 지나가야 될 만한 논문들은 이렇게 잘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저널 위주로, 뭐 대부분 좀 필드 임팩트풀하다고 여겨지는 논문은 웬만하면 트위터, 페북, 그룹,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데서 하나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엄청난 논문이 네이처에 나왔다 이러면 이네개 중에는 하나는 걸려서 벌써 읽었습니다. 나머지로 읽어야 될 논문은 이제 취향에서 갈리는 거죠. 마이너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저널들은
제가 그냥 이제 가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읽는 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저널은, 저는 막 그런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좋아하고,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제가 특히, 좀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저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랩온 칩입니다. 랩온 칩이라고, 저널 참 재밌는 기상천외한 그런 논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암 연구하시는 분들, 레본칩 한번 보세요. 그럼 좀 뭔가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연구하시다 보면 나만의 논문 찾아서 읽는 방법 이런 거 루틴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나랑 다른데? 왜 펌웨드에서 찾아서 읽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맞고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만의 재미있는 논문을, 최신 논문을 찾아서 보시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뭐 언급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도 할수 있다는데, 전 알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알림도 눌러주세요. 빠이!